아 이제 미국의 물량 이야기를 할 차례인가? 그 시절 미군은 우리가 아는 그 미군이 아니었지 않나? 참전 직전까지만 해도 이 병력이 20만이 겨우 넘는 덩치만 큰 3류군대 취급이었잖아. 아 그렇지. 사실 자동차 쪽도 이게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았어. 병참장교 알렉산더 윌리엄스 데이라는 성각자 덕에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식했지만 아유, 이게 또 군 규모도 작고 이게 돈도 없었거든. 말과 노새에 의존한 군대는 하루에 25마일 이상 이동하기 어렵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지에서도 주행할 수 있는 수송 차량을 반드시 대량으로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현재 육군은 단 12대의 트럭만을 보유하고 있다. 12대? 아무리 군대가 작아서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윌리엄스 대위 같은 사람들 아니었으면 정말 3류군대인 채로 참전했겠구만. 아니 그렇게 트럭 도입을 늘렸는데도 1차 대전이 한참이 1916년까지도 미국 육군이 보유한 트럭은 1000대가 안 됐어. 아니 그나마도 다수의 트럭은 이게 건초나 양곡 운반용이었고 말이야.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물량의 미군 이미지와는 좀 동떨어지는데 뭔가 좀 반전이 될 만한 그런 요소 없어? 그때 등장한 게 조지프 퍼싱 장군이지. 그 시절에 퍼싱이 등장할 만한 사건이면 이 판초비아 토벌전이랑 연관이 있겠네? 그렇지. 비아가 지휘하는 멕시코의 무장 집단이 국경지대에서 미국인들을 살해하니 정부에서 토벌 명령을 내렸는데 이때 퍼싱이 육군이 가진 모든 트럭에 반을 요구했거든. 우리는 400마일을 돌파해 멕시코로 가야 한다. 여기에 종전의 방식대로 700마리의 말과 150마리의 노새를 동원한다면 우리는 매일 6톤의 건초와 9,000파운드의 곡물을 먹이며 하루에 20에서 30마일씩 전진할 것이다. 그러면 대체 어느 세월에 토벌할 수 있단 말인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성과를 거뒀으니까 아 트럭의 숫자가 확확 늘었구만. 실제로 퍼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트럭 도입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1년이 지난 1917년 2월에는 미군의 트럭 보유 규모가 2배가 넘는 2,400대까지 늘어났지. 많이 늘긴 했는데 여전히 뭐 한참 부족하네. 이 유럽 국가들은 난데다니 아니었어? 퍼싱이 미국 원정군을 지휘하게 됐을 때 곧바로 유럽에서 전쟁을 제대로 치르려면 최소 5만 대의 차량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한 이게 20분의 1? 그래서 처음 프랑스 땅을 밟은 사단장 한 명은 이런 말까지 했지. 워싱턴 DC의 길은 민간 차량으로 가득했는데 아니 내 사단에는 주저앉지 않고 20마일 이상을 주행할 트럭 한 대가 없다. 아, 이거 파병될 때까지 저지경이었으면 미군은 뭐 차량 숫자를 대체 어떻게 늘린 거야? 미국 가면 포드의 나라였잖아. 헨리포드? 모델티 말이지? 그 포드가 영국 맨체스터에 큰 공장을 세워서 모델티를 시간당 21대씩 찍어내고 있었거든. 미군 입장에서는 이거다 싶은 거지. 미국에서 프랑스까지 오래 싣고 갈 필요가 없었으니까. 하긴 포드 모델 T면 이 농촌에서도 이 농기구처럼 쓸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든 차였으니까 내구성도 쓸만할 테고 군용 소형 수송차로는 뭐 딱 좋네. 게다가 영국과 프랑스가 이미 5만 대 이상의 모델 T를 사서 소형 수송차량이나 앰뷸런스를 쓰고 있었거든. 그래서 미국도 맨체스터 공장에 15,000대를 주문해버렸지. 딱 맨체스터 공장 한 달치 생산분이었네. 다른 나라들은 이 전쟁 내내 만대 생산하기가 어려운 판국에 소형차라고 해도 15,000대가 한 달 만에 튀어나온다. 진짜 뭐 군대만 약했지 산업 생산력은 뭐 차원이 달랐구만. 물론 모델 T만 가지고 전쟁을 할 수는 없었지. 그래서 미군은 이래저래 다른 트럭들을 도입해서 같이 운용했어. 그 중에는 이후 군용차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린 두 종류의 고성능 트럭도 있었고 말이야. 역사를 바꾸다니, 야, 뭐 설명부터 엄청 거창하네. 어떤 트럭을 말하는 거야? 하나는 제프리 커드. 사실 이 차는 앞에 언급된 알렉산더 윌리엄스의 영향을 받은 자동차야. 그 미군도 차를 대량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 장교 말이지? 그 윌리엄스가 주창한 군용차의 핵심이 야지 주행 능력이었거든. 당시 트럭들은 엔진이 약하고 바퀴폭도 좁아서 야지에서 마차와 별 차이가 없었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거였어. 야지 주행 능력을 뭐 어떻게 보강했다는 거야? 사륜 구동이라도 썼나? 정답! 에? 그 시절에? 제프리 커드는 세계 최초의 본격적인 군용 사륜 구동 트럭으로 개발됐거든. 1913년에 군에서 4마리 노새가 끄는 표준 마차를 대체할 1.5톤급 트럭을 요구할 때 토마스 제프리라는 사람이 4바퀴가 모두 굴러가는 요런 트럭을 개발한 게 시초야. 다른 차들보다 차고가 조금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옛날 차라 그런지 신기하게 생겼네.
저게 전장에서 효과가 있었다 이거지? 대다수 트럭들은 야지 주행 환경에서는 이게 별 힘을 못 썼으니까 그만큼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 블랑드로의 도로는 중폭우 지나가며 손상되었다. 길가는 진흙이라 미끄러웠고 시간을 맞춘 것처럼 30분마다 비가 내려 진흙 늪이 되어버렸다. 진지디에서 또 차가 주저앉았다. 6명의 포병과 나는 차를 살려보려고 삽을 챙겨들었다. 아이 진흙탕에 처박힌 트럭의 좁은 바퀴는 완전히 진창에 잠겨있었다. 누군가 말했다. 이거 파내기보다는 그냥 파묻고 없던 일로 하는 편이 빠르겠는데? 이런 곳에서 이 뒷바퀴나 돌리는 트럭은 빠지면 뭐 나올 방법이 없었겠지만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럭저럭 버틴단 말이야. 그래서 제프리 코드는 퍼싱의 판초비와 터벌전에 동원돼서 꽤 많이 활약했지. 당연히 원정군용 장비에도 포함됐을 거고 영국과 프랑스군도 군함이나 대포 견인용으로 많이 썼지. 그 정도면 나름대로 대량 생산이 될 만했겠는데. 하지만 업체가 워낙 영세해서 그렇게 많이 만들지는 못했어. 1913년부터 1919년까지 생산된 게 11,500대로 끝이니까. 그걸 프랑스와 영국에까지 나눠줬으면 미군도 얼마 못 썼겠는데. 실제로 요긴한 차량이긴 했지만 주력은 아니었지. 기술적인 의의가 있는 차량이라고 봐야 될 거야. 그러면 제프리 코드는 뭐 그렇다 치고 역사를 바꿨다는 또 다른 트럭은 또 뭐야? 1차 대전 당시 가장 뛰어난 군용 트럭이라는 평가를 받는 리버티 트럭이지. 들어본 것 같은데 그건 또 무슨 차야? 유럽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뒤늦게 전쟁에 뛰어들었으니 천천히 트럭을 개발을 할 여유가 있었잖아. 판초비와 토벌정도 겪었고 그래서 굴러가기만 하면 뭐든 환영이었던 프랑스나 독일과 달리 미국은 군용 트럭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있었어. 제프리 코드 같은 것도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겠지. 그래서 기존 군용 트럭들의 문제점들을 전부 보완하도록 요구 조건을 수립한 뒤에 자동차 기술협회의 자문을 받아 아예 군 전용 수송차를 만들기로 한 거야. 이게 정식 명칭 클래스 B 표준화 군용 트럭, 일명 리버티 트럭이지. 그렇게 군 전용차를 개발한다. 글쎄 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걸 전쟁 중에 했다는 게 아무 신기하네. 민수형 규격을 강화해서 개발한 거라 뭐 그렇게 시간이 들지도 않았어. 실제로 리버티 트럭 설계에 소요된 시간은 단 69일이었어. 69일? 아, 석 달 만에 뭐 뚝딱 튀어나왔다 이거야? 그리고 이 표준 설계를 15개 공장에 하청줘서 1년 만에 만 대를 생산했지. 와, 과연 뭐 천주옥답네. 그것도 뭐 초도 생산이라 속도가 안 났을 텐데 1년 만에 만 대? 대단하긴 하다 진짜. 그나마 전쟁이 갑자기 끝나는 바람에 후속 주문 중단한 게 4만 3천 대니까 전쟁이 조금만 길어졌어도 퍼싱이 원하던 5만 대를 리버티 트럭만으로 채웠을걸? 다른 나라들이 몇천 대씩 찍다가 말았던 걸 생각하면 뭐 말이 안 나오는 수준이구만. 그런데 이 생산 도중에 전쟁이 끝났다는 건 별 화력이 없었다 뭐 이런 뜻 아닌가? 실제로 리버티 트럭이 프랑스의 사례처럼 주요 전투에서 크게 활약을 하진 않았어. 투입 시기가 1918년 10월인데 활약을 할 무슨 건덕지가 있었겠어? 그런 차가 고평가를 받는 이유가 뭐야? 리버티 트럭이 고평가를 받는 이유는 군용 차량으로 설계하고 대량 생산하는 과정을 완성해서 이후 등장할 미군 군용 수송차의 표준이 되었다는 데 있어. 한국군이 지금까지 쓰는 두돈반, 닷돈 같은 트럭들의 선적격이라고 생각해봐. 표준의 정립이라 뭐 그 정도면 확실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네.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전주국의 물량이 이때부터 급하게 늘기 시작했구만. 수송차량 같은 비전투 장비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서 그 중요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지. 배고픈 군대는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 보급과 수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이 수송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자, 그럼 인사할까? 전 팬더 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